알람 부탁드려요. 여러분, 여기는 공항입니다. 이번에는 중불 인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기술 이렇게까지 발달해도 되는 건가? 그냥 계속 이렇게 걷는 건가? 왜? 선생님 잔뜩 쫄았었지만 가고 있다. 또 여기 매달아놨네? 그런 얘기도 다 매달아놨네. 소원 같은 거. 귀국 잔도 여기 있구나. 금지 기억이. 중국은 8인가? 중국은 8이지. 어, 8. 어, 역시. 한국인. 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여기 QR 넣어가지고 자기 광고하는 사람도 있다. QR을 넣었어? 저기한테. 저기다 어떻게 했대? 뭐? 걸고 했겠다 저기다. 저기다 어떻게? 와, 사람들 저기다 진짜 어떻게 했냐? 아, 이걸 자 이렇게 나무 땡겨가지고. 어, 땡겨서 했나? 저 손도 못 댔는데. 봐봐, 여기다가 QR 해놨더니. 아, 저 위에. 내가 본 거 저거다. 어, 저거. 머리만 내라. 우리 산에도 거 있잖아. 존나 사람 거 사람 뭐 하시는지. 지구인은 아, 같이 해야지. 어, 어. 하나, 둘, 셋. 지구인은 승리한다. 오, 짜졌어. 아씨 뭐야? 개신남, 개신남, 개신남. 오, 1톤으로 하니까 흔들리는 거 봐. 오. 근데 흔들지 말래. 혼날 뻔. 흔들지 말 거. 걷기만 해도 흔들리는데? 여기 야생 모양이는 별로 많지 않고 야생 원숭이가 많아. 오, 되게 크다. 야오. 아니 먹어갖고요. 여기도 괜찮겠다. 물 먹네. 에이. 소설소설하긴 하네. 어, 우리 깜둥이. 안녕 안녕, 애기. 아유, 샤보다 개귀엽. 어머, 저기도 하나 있다. 야옹이, 어쩐지 아까 발자국이 있더라. 와, 삭같이 생겼어. 야생성 대박이지. 삭. 산타요, 우리 야옹이. 와, 얼굴이 삭이네, 삭. 아, 삭같이 생겼어. 어? 징기하다고. 징기한 종이니 보호하시오. 어떤 게 징기한 거지? 어떤 종이? 아, 징기한 종, 나무종. 뭔가 희귀종인가 봐. 뭐지, 얘는? 어. 탔어. 와, 나무 이거 하나 다 팠어. 헉, 대단한데? 와, 여기 자물쇠는 엄청 이쁘게 생겼다. 자물쇠들이. 우와. 와, 자물쇠도 엄청 섬세하게.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어린애 절구 치면 올라오면서 파도를 계속 치면서 여기 파도층입니다. 3억 8천 년 전. 3억 8천 년 전부터 올라왔다고요? 그렇죠. 와, 여기서 피고 있어. 중국 야생어. 이런 날씨 속에서도 피고. 달팽이인가? 뭐지? 달팽이 아니야? 아, 얘 바닷가. 물에서부터 올라왔다 해서 그건가? 다쳤다니. 눈 아파요, 야옹. 얘네 이런 날씨에 적응이 됐으려나? 그럼. 에휴, 애기야. 근데 뭐 먹고 사냐, 니네? 소독하게 살아. 쥐 새 잡아야지 뭐. 얘 애기 가졌나? 배가 엄청 빵빵한데? 새끼 가졌나 보다. 와. 와, 저 사람 봐. 너 저렇게 들어간다고? 저 뭐야? 왜 이렇게 빠져? 저 사람은 저렇게 들어간다고. 와, 미쳤어. 이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여기가 참 반질반질하네.
만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사람들 엄청 많이 만졌나 보다. 여기 봐봐. 이게 지금 영왕이 아홉 번째 아들입니다. 멋있어. 재물의 화신. 재물의 화신. 와, 재물? 와. 만지는 거야. 재물. 그래서 장사 하는 사람들은,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필수로 지금 모셔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 거기. 이게 뭔데? 이게 그 999계단 그거 아니야? 그리고 2위가 그 구멍 크게 뚫린. 그래도 아까 슈트 입고 여기 통과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들. So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view. 와, 이거 뭐야? 와. 와, 이거 계단이에요? 아니, 저 어떻게 가? 여기 있는 계단은 관광에 다니는 계단이 아니고 전문 약초 계단이에요. 1년에 3천만 명이 나와요. 한국의 절반 인구가.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와, 손님들도 뽑고 있네. 오리야? 우와. 지금 숙소에 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고 곰과 아스의 눈 어쩔 거야. 아니, 저희가 배 타고 한가로이 저 그런 여행인 줄 알고 왔거든요.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끝도 없이 하는 그런 여행인 줄 모르고 왔어. 쟤는 짜자잔 짜잔. 이거를 원래 오늘 5시에 떼야 되는데, 네. 지났어. 훨씬 지났죠. 피나고 막 그러진 않지. 왜 피가 왜 나? 쨍 거 아니야? 야, 나 좀 봐봐. 네? 오늘 하루 종일 실눈으로 다니라 고민. 뜨면 좀 시원하긴 하겠다. 이거 도와줘? 이거 얼음 찜질하고 막 보러 가자. 맞아, 얼음 찜질 할 거를 가만 안 두고. 진짜 난 반찬고를 몇 중으로 묻혀놨어. 두껍게 있니? 너 서양녀야? 어? 우와! 두께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인 자체가 지금 뭐 쌍꺼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조금 째갖고 했네. 네 눈꺼풀은 그대로 두고. 짜잔! 엄청 두꺼운데? 부은 거는 지금,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다. 지금 와, 눈을 떠는데 얘가 안 움직여. 아니, 눈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눈 떠서 나 좀 봐봐. 뜬 거야? 뜬 거야. 아니, 얼굴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고서 눈을 떠야지. 뜬 거야. 빼봐야지. 그러니까 붓기를 빼봐야지 알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부어 보이지는 않네. 많이 부은 거 같지 않아? 눈두덩이 보면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았는데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부은 듯. 내가 근데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붓는 편이 아니어서 그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라인 같은 것도 그냥 막 지금 구겨져 있는 것 같아. 그 얼음 찜질을 하러 있어서 갖고 오긴 했거든. 예뻐집니까? 이 아래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뭐 내일 보면 알겠지. 이 안에도 뭐 지방 제거하고 눈매교정? 그것까지 안에 다 한 거니까. 네, 경과를 아무튼 지켜보고. 번데기네요. 아직까지는 뻔데. 나 지금 눈에 뭔가 크게 팍 이렇게 얹어져 있는 느낌. 나는 지금 너무 두꺼워서 놀랐어. 야, 뭐 자연스럽게 표현나게 살짝 뭐 이런다며. 디병헌은 좀 강남언니 스타일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고객의 얼굴인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이제 성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디병헌에서 눈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야, 무슨 자연스럽게 표현나게 살짝이랑 근데, 전혀 상관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처음이라 그런 거 아니야? 나야 모르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내려와가지고. 아니, 너무 두껍게 한 거 아니야? 나 저렇게 두꺼운 쌍꺼풀 처음 봤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자연. 야, 표현 나긴 글렀어. 너 누가 봐도 쌍꺼풀 수술 아니야? 처음이라 그런 거 같고 이게 보니까 점점 내려가더라고. 내가 볼 때는 너 가라앉아도 너 나보다 눈 더 커지겠는데? 그 정도요? 여튼 부기 빠지고 예뻐지는 걸로 화이팅. 응? 내 성형 수술한 거 잘 봐. 내 성형 수술. 나도 여기 너처럼 그거 했어. 찍었어. 지금 여기는 고름 나왔고 아침에 고름 나왔었는데 지금 피 나오네. 여기가 문제야. 거기? 꼬매는데 막 찢어지고 난리 났다던데. 피도 여러 번 닦았는데.
병원이 이거는 엄청 끌기더라. 완전 찰싹 달라붙었잖아. 쇠코도 잘 안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해서 뜨다가 내 거 실바 떨어진 거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 손바닥이 아직 부어있다. 내 손바닥은 이쁘게 성형해 주셨나? 무슨 성형이야. 아 진짜 와. 누더기 됐네. 완전 폐였네. 어, 잡아 땡겨갖고 꼬매놨어. 내가 갔을 때 이게 다 풀어가지고 이중 땡기면 찢어지고 땡기면 찢어지고 살집이 다 뜯어. 다 뜯어져. 이중 3중으로 꼬맸네.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네. 고생했어. 이 안에 살만 붙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틀 한 번씩 소독해주고 그럼 금방 붙을 거야. 약 꼬마, 먹고 하면은 그거 된대. 갖고 와. 참아. 이게 해도 아파?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잡는 거지 뭐. 또 어딨어? 그래도 이거 뜯을 정도는 되나 보네. 네, 자꾸 힘주지 마. 깨끗하게 안 먹을 때까지.